오이 또 떨어뜨렸네. 와, 야 이건 진짜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. 여섯 마리째 잘 나온다. 느나는 아닌데 따박따박보다 조금 더. 여섯 마리. 아 오늘 느낌 좋아요. 아우 요번에 활성도 좋은데 자꾸 떠내려간 놈도 있네. 작으니까 그랬구나. 좀 이따 애자 들어가면 또 어제 하루 쉬었다고 조금 삽질해야죠. 아침에 삽질할 때는 콩 텀을 조금 짧게 주는 겁니다. 그래야지 들었다 놨다 살짝씩 하더라도 뭐 한 마리 잡으면 그 감을 잃어버리질 않아. 지금 고추장 애기를 쓰고 있는데 애기면 느끼기가 좀 더 좋아요. 무게감이 그러니까 낌새가 이상한 거? 요거 애기가 조금 더 민감하죠. 오 조리가 있어. 오 회수 한 김에 자 애자를 바꾸겠습니다. 애자도 찍어봐야 돼. 20마리 찍고 조금 이거 봐 애기 놓다가 애자 놓으니까 무거워가지고 계속 챔질하겠다. 북산 애기님 좌핸들 아닌데? 좌우 반전이네 진짜. 서동현님 바닥에서 최대한 스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엊그제 해보니 물살에 자동으로 고폐질이 되더라고요.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너울 이런 거 있으면 배가 너울이 치면 올라가죠? 그럼 초리대를 내리시는 거지. 반대로 배가 내려가죠? 그럼 저 초리대를 올리시고 그럼 또 출렁댈 때 내 줄이 풀릴 수도 있잖아. 약간 감아주시고 바닥을 느끼시는 거지. 계속 그렇게 형태하시면서 지금도 저 바닥 계속 대고 있잖아요. 그러다가 이제 너울 핑계삼아 한 번씩 콩콩 찍어주시고 감 잡을수록 바닥을 찍고 있거나 들고 있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가급적이면 5cm, 10cm 이상 뛰지 않겠다 뭐 이런 마음 가지고도 들고 계시면 돼요. 쌍건총 수진이님 뒤통수가 예쁩니다. 구독 감사드립니다. 히트 타이슨 영수님 봉돌은 몇 터 쓰고 저도 준비해야 돼서요. 아 봉돌은 지금 애자가 13.5호 그리고 5호 추가해서 쓰고 있습니다. How are you, brother? Please connect with me, brother. 미 브로 누구? 사장님. 후? 잘 나와요. 아 형님. 잠깐만 이쪽으로 와주세요. 자, 짱가오 선장님이세요. 저보다 조금 잘생기셔가지고 기분 나쁘지만은 배질 잘 해주시고. 아니 왜 그래? 빨리 잡어. 형님 따박따박 나오는데 저 46마리 잡았거든? 그래요? 그럼 많이 잡은 거예요? 훌륭하죠? 훌륭해. 좋습니다. 저기 뭐야 아까 우리 아침에 얘기했잖아. 예예. 어우 좋아요. 거기 안 나와. 자, 가비 괜찮은 녀석들 나와요. 석호 2인님 안녕하세요. 부지런하시네요. 저 지금 일어났는데 저는 제가 일어난 게 아니고 알람이 깨워졌고 편집장이 운전해줘가지고 잘 왔습니다. 사이즈 이거 괜찮다. 이거 보여드리면 되겠네. 사이즈 좋아요. 이야 훌륭하다. 훌륭하죠? 신영일님 오늘은 혼자 가셨나봐요. 외롭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. 신영일님께서 지켜봐 주시는데 뭐가 이렇게 쓰죠? 나올 땐 이렇게 잘 나오는데 따박따박. 오 사이즈 좋다. 편집장님 화이팅. 이쑤시개를 가져올 걸. 눈꺼풀에 꼽아 놓게. 이건 뭐 10월 사이즈가 나와. 야 이건 진짜 크다. 에이스님 타이거 봉 좋네요. 타이거 봉? 타이거 봉은 뭐야? 호봉? 호봉은 조금 아이고 작다. 자 이런 사이즈도 나와요. 이런 사이즈 편집장이 보여드리라고 해가지고. 근데 정말 저 정도 사이즈는 간헐적으로 나옵니다. 대부분 사이즈가 좋아요. 이
낚시광님. 오, 쌍구리다. 쌍구리는 또 보여드려야지. 잘 넣어야 돼. 오호, 저 두 번째 쌍구리. 두 번째 쌍구리. 저 봉돌 추가한 거 5호예요. 낚시광님, 토성채비 만들면 몇 번이나 찔려서 피 봤네. 아이고, 조심하셨어야죠. 그래도 그 피 보신 만큼 조가로 연결될 겁니다. 전영민님, 안녕하세요. 이번에 릴링이 너무 늦죠? 오! 이거 살짝 담을만 한데. 가비. 자, 가비 한 마리 나왔어요. 오, 쭈꾸미는 한 마리 나왔고. 가비가 애자를 물고 나와? 자, 일단 살짝 킵 좀 해보겠습니다. 대신에 카운팅은 노카운팅이죠, 가비는. 어우, 크다. 자, 크죠? 예전보다 훨씬 큽니다. 10월 사이즈. 벚꽃은 심한데 쭈꾸미는 계속 올라오고. 오! 자, 쌍거리. 지영이님, 143수 버퍼고 화면을 자동 편집시켜주네요. 버퍼고 어째 드롭봉 할 때마다 편집이 되는 있네요. 147마리입니다. 죄송합니다. 이 포인트가 신호가 잡혔다, 안 잡혔다 그러나봐요. 세지 아빠 안녕. 너무 끊겨서 미안해요. 끊겨. 여기가 방송에 좋은 데가 아닌가 봐. 미안해요. 고기는 그럭저럭 나오는데. 속상하다. 오! 진짜. 영상 시청하다 보면 담배 때문에 놓치는 게 없는 거 같아요. 담배가 나쁜 거 같아요. 86. 추가님, 안녕하세요. 예, 버퍼가 심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. 198. 낚시만 하니까 좀 나오네. 아유, 근데 저는 실시간이 좋아. 실시간 한다고, 이 정도 나오면 실시간 한다고 낚시에 방해받지 않습니다. 35. 좋다.
또 떨어뜨렸네. 와, 야, 이건 진짜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. 자, 42. 예, 이거 고릴라한테 무작위 놀림 당해버렸구만. 아찔하네 진짜. 뭐 장비가 그럴 수 있다지만은. 자, 42. 어, 심장이 출렁했습니다. 진짜. 잡았어 다행히. 이번에 놀림당하면 진짜 끝장이었었는데. 43. 이야, 이거 5년짜리인데 진짜. 아, 천만다행입니다 진짜. 자, 우리 달봉이님, 심플리님이 전화 왔는데. 응. 그만 잡으랍니다. 참나. 아니, 실시간 안 하니까 막 전화를 하네. 참 열심히 하는 우리 달봉이님입니다. 이야, 선장님이 홍보를 해주시네. 아, 드디어. 아. 50개. 이 선장님이 밥도 안 줘. 어? 형, 나 죽을 뻔했어. 배고파서. 알았어. 제가 그래요, 제가. 고시네 해야죠, 고시네. 듬뿍 많이 잡게 해주세요. 와, 와, 오늘 국소리 나네 진짜. 와. 밥이 꿀맛일 것 같아. 아니, 저 구경하시면 안 되지. 괜찮아, 괜찮아. 와, 진짜 장난하네요. 와. 잡으셔야 돼요, 나올 때는. 감사드립니다. 끝내줘, 진짜. 너무 맛있어. 2시 35분인데 이제서야 5분 낚시 시작합니다. 마리수는 잠깐 끊었다시피 6마리밖에 더 못 잡았어요. 256마리. 71마리에서 애기로 바꿉니다. 단차는 한 5cm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레이저 수박 고추장. 가지는 50cm.
예, 아픕니다. 아, 대단하십니다. 자, 이제 주님 많이 안 받는 거 보니까 물이 수렴 중입니다. 이제 될 물이 이제 서네. 이제 첫소리 싹 바뀔 때가 됐는데 요건 한번 보고 들어가야죠. 그렇죠. 첫 설물 되면 팍 나오죠, 이제. 감사합니다. 예, 예. 감사합니다. 이게 유튜브에 그냥 지렁이를 예, 예. 이렇게 담갔다가 이렇게 막. 아니요, 그 한 5분 정도, 5분도 채 안 가고, 액젓이 되게 염도가 높잖아요. 예, 예. 그러니까, 3톱으로 지렁이가 피가 빠지기 시작해요, 염장. 예, 예. 그럴 때 이제 딱 끼우시면 돼요. 근데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. 그게 조금 한 화장실이나 자 89 화장실이나 그런 데서 환풍기인 데서 좀 말리셔야 돼요. 한 반나절 그런 후에 하셔야지 그냥 죽은 거 바로 해갖고 통째로 감은 상태에서 말리면 안 말리더라고요. 예예 예. 예.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예. 액젓에 감아갖고 아니 그 액젓에다가 넣으시면 애들이 금방 죽어요. 한 5분 정도 있다가 그러면은 예, 그때 꺼내가지고 염장을 하시는 거죠, 저기. 철사에 딱 꽂으시는 거죠. 꽂아가지고 한 6시간 정도 말리셔야 돼요. 예. 그니까 애들이 죽고서 막 얇아지는 게 눈으로 막 보여요. 금방 죽고 막 해가지고. 근데 한참 놔두면, 한 10분 놔두면 너무 핏물이 다 빠져가지고 얇아져가지고 철사에 못 끼웁니다. 첫 300개 세 번째 반에 찍어버리네. 어? 그냥 넣네? 싼거리 1개 PD이네. 떨어지다니. 그냥 18개. 18마리. 클릭 하나 안 했네. 자, 오늘 여러 가지로 못합니다. 또 항에서 또 참배달라고 전화를 우리 주사님이 계셔가지고. 자,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아무쪼록 주말에 뭐 즐거우신지 모르겠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. 저 한 마리 잡고 끝날 거예요.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선비 중에 일부 좋은 곳에 듣도록 하겠습니다. 아~ 감사합니다. 자, 수고 많으셨어요. 인사할 거예요.
버서비터, 버서비터 320마리. 아, 이 전에 상상을 해야 되는데, 조항사진을 한번 찍어야 되니까, 한 번도 빠짐없이 많이 잡으신 분이나, 적게 잡으신 분이나. 자, 부전을 울렸지만, 제가 망 하나씩 드릴 테니까, 뭐, 지퍼백에 담으신 분은 그 지퍼백에 담은 상태로 그 망에다가 넣으시면 돼요. 그래서 사진 한 장 예쁘게 찍고 입항하겠습니다. 자, 321마리. 아직 망 안 주셨소. 많이 잡으셨어요? 예. 많이 잡으셨어요. 오우, 야. 형, 나 오늘 5시에 들어갈 줄 알았어. 계속 찾아달라고. 저 하나 주세요, 형님. 어? 자, 22마리. 아, 이제 그만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. 판에 한 마리 더 잡았죠? 이렇게 카운팅 안 한 것도 꽤 될 거예요. 그렇지만 카운팅 한 거, 아, 이걸 언제 다세? 그러니까 카운팅 한 것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음 같아서 형님 400개였는데, 그지? 그래. 아, 좀 더 해야 되는데, 아, 우리 보장하는데. 아, 우리 어때요, 사장님이 계속. 조심해. 운이죠. 고맙습니다. 아니, 아침에 진짜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. 예. 아침엔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, 야, 오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, 아, 중간에 딱 끊어지니까는. 예자가 오늘 한번 말하신 거예요? 예, 오늘 예자가 좀. 돌아가. 이게 뭐예요? 쭈꾸미야. 낚시로 잡으신 거예요?